남자가 데이비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예술가. 하지만 도자기를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이렇게 진지할 수가. 대체 뭐 만들고 있어요? 세면대 만들었어요. 세면대? 한국말. 맞아요, 세면대. 세면기? 세면대? 세면기? 뭐, 세수하는 거? Yeah, like this one, like this one. 이렇게. 도자기가 완성되면 더 쉬울 유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색을 풀어주고 이제 도자기에 잘 입혀주면 되는데 쉽지 않네요. 도자기 만들 때가 가장 즐겁다는 데이비드. 그의 도자기 사랑은 고등학생 때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처음 흙을 만졌다가 모양대로 변하는 그 매력에 푹 빠진 겁니다. 고려 청자에 반해 한국에 온 데이비드. 그래서인지 작품에도 고려 청자의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로 도자기를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아이들에게 도자기의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내 현정 씨는 아침 준비 중. 데이비드는 어디 있나 했더니 아직 자고 있네요. 아이들도 다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치르는 숙제 전쟁. 안녕하세요. 빨리 읽어라. 도서로도 써야 되니까. 오스카, 그래도 숙제는 해야지. 우리 둘째 에드가도 공부해요. 임금왕. 아들 다. 중간에 제가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애들 공부를 못 봐주니까. 아침에 숙제. 내일 한자 시험을. 아니야. 너는 맨날 아침에 숙제하잖아. 저녁에 밤에 숙제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야 일어나는 데이비드. 아내와는 다르게 여유 넘치는 아침. 이유가 있는데요. Now in the morning, you know, that's why I like to I try to stay in bed till my wife goes. Because usually if I get up, it's just fighting. I'll be like, leave him alone. It's 7 o'clock in the morning. It's not time for homework. Oh, why don't you do homework with him? Blah blah blah. And then we just fight. So I try to just chill, stay in bed. 오후에 출근한 데이비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님을 부르는 소리였군요. 그런데 이때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 좀 대요. 심심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장사 좀 되나? 얼음 커피 있어요? 얼음 커피요? 네, 지금 아주 차가웠다. 지금 빨리 갑니다. 아, 나중에 한국에 왔어요. 시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찾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뭐 해요? 아이고,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떡해요. 갑자기 웬 비둘기? 알고 보니 공방에 매일 찾아오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오후 3시. 손님 아닌 손님 같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어, 여보, where's customer? 손님 어디 있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우리 손님. 좋은 VIP 손님. 패밀리 말고 손님. 페인팅. 패밀리 말고 손님 어디 있어? 지금 없어요. Some school 학생. What 학생? Ho. Her name is Ho. His name is Ho. No customer every day. 세도 제대로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런데 또 손님은 없고 하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물어는 보지만 늘 손님이 없어요. 늘 손님이 없고 이제 뭐 답답하죠. This is my studio where I make pots. If she come in and say, "You didn't make anything today. 왜 안 만들었어요?" Okay, she can be angry. 왜 안 만들었어요? You know, sure, but. Where's 손님 없어요? Where's it's 화요일. 화요일 세시. Who's coming in the 세시? All 한국 사람 학원 파파요, yeah. So I'm okay. It's my studio as well, yeah. 여보, you should make sure you know boys in case I study hard. Give me a hug then.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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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can say bye to Oski. 잘했어, 얘들아. 바빠. 바빠. 이제 자유다. 그렇게 좋아? 평일 오후엔 데이비드가 육아 담당.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는 사이 도자기 삼매경에 빠진 데이비드. 며칠 전 유약을 바른 도자기 세면대도 전기 가마에 넣습니다. 보통 10시간 정도 구워야 하는데요. 전기 가마를 사용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왜 떼요? 아, 환풍기로 바꿔주는 거군요. 이건 왜 붙이는 거예요? 아, this one is like the 경기, not, 안 좋은 경기 from the 가마. One day I forgot to put this in. Like, 우리 가게에 왔어요. And this gage was full of smoke. I was like, wow! And I run inside. Oh, no. Because really, 냄새, really, like this. 드디어 탄생한 도자기 세면대. 어, 멋지네요. 한국에 온 지 15년째. 공방을 연 지는 불과 2년 전인데요. 도예는 데이비드에게 그저 꿈이었습니다. 2005년 현정 씨와 결혼한 후 가장이 된 데이비드는 꿈보다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영어 강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는데요.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빠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기 강사. Maybe 800만 원 한다, 700만 원. I was sick of wasting my life teaching. You know, it's just waste of time. It was a waste of time. You know, like we started a good. You know, we started with like a little one room. You know, 200만 원. More work, bigger house. More work, bigger house. Now you saw our house. Now it's like I worked my guts out for that house. 예. 예, 젤리 소프. 요거. 우리 이거 무슨 젤리 소프? 예, 잠깐. 어. 어, 나 너. 아이들이 씻는 동안 밥을 준비합니다. 반찬은 가게에서 사온 거네요.
Yeah. Ah, what the? What's all the funny doing with all the bubbles? What the? What's going on? 어머나, 어떡해요? Yeah. Really? Yeah. Oh. 아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나 사랑스러운데. 신나게 놀고 먹는 밥이 제일 꿀맛이잖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여긴 어딘가요? 아내 현정 씨가 일하는 곳이군요. 그치.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쓰지, 그치. 왜 복수잖아. 또 제 입장에서 이제 저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제가 가장이니까 뭐 힘들지만 그래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현정 씨 고생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온 아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 이게 다 뭐예요? 아, 어쩜 좋아요. 저 같아도 화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웬 고지서? Get out. I'm serious. Oh, yeah. I'm serious. Waiting. David, 지금 그렇게 느긋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Look, this says here, you know, they're gonna cut off the electricity if you don't pay the electricity bill. Yeah, you don't even just get a one, two. I'm collecting them, yeah? I'm starting the collection. I'm seeing how many I can get. You're choking. There's some more, yeah? Every month you get it, yeah, you know, pay your bill, pay your electricity bill. Yes. Every month. I always pay it. I'm gonna have the electricity cut off, yeah? What are you doing? But think about it, how much I work. Yeah, that's true. You work too much, yeah? You know that, yeah? Yeah. But you don't do anything? Okay. 1년을 제가 가계세랑 전기세를 내줬어요. 딱 안 내주는 순간 매달 이제 한전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미납됐다고 두세 달씩 가계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잘 이렇게 제때제때 못 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답답해 보이죠 옆에 있으니까. 손님을 모으기 위해 데이비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Flag's good because it's like Korean, yeah. What? The Korean flag here. Should plug the keyboard if you want. Might be. 디자이너는 큰아들 오스카. Okay. It's not the best brush. I have to move that over a bit.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 볼까요? 삼부자가 전단지를 돌리러 온 곳은 바로 울산 대공원. 그런데 문제는 So what do you guys want to do? You want to come and hang with me? What am I supposed to say? Ojaki, what is it? What's up, Ojaki? Bogo, what's up? No. What's up? What's up? Ojaki. 보고 보고 갔어요 왔어요 나 갔어요 응 왔어요 아 right let's go fighting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어째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보자 가게 왔어요 아유, 데이비드, 뭐 처음엔 다 그래요. 자, 다시 도전해보지만, 아이고, 그냥 가네요. 도자기. 도자기 가게, 보고 가게. 땡큐.
진정한 에이스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에드가의 홍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 딸 있는 사람. 오, 왜? 왜 그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냥 아들 딸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제일 많이 배우러 올 것 같아서? 아, 기특해라. 두 아들 덕분에 공방 홍보는 대성공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친한 지인이 하는 분식집인데요. 갑자기 웬 샌드위치? 공방 전단지는 또 뭐고요? 여기서 샌드위치 팔려고요? 오, 맛있겠다.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I wanted to sell 100 sandwiches. You can't sell 100 sandwiches. You can sell maybe one or two. I think I made enough. I got enough for 100. How much do you think you can make? I want to make at least 100 bucks. 10만 원. You can make 10만 원. Well, that's only 50 sandwiches. 아내의 반대에도 꼭두새벽부터 만든 데이비드 표 샌드위치. Oh yeah, but these are gonna be pre-made.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공방에 보탬이 되려는 건데요. 샌드위치 있잖아. 샌드위치 바디 맛있어. Very yummy. 치즈 샌드위치, 햄 앤 치즈, 치즈. 맛있어. Feel your tummy. Try some sandwiches, bro. 그런데 이때 2,000원이요? 햄치즈? 드디어 첫 손님 등장. 이야. There is hope. 하지만 얼마 안 돼 텅 빈 거리. 에, 손님 많이 왔어요. 치즈를 몇 개 팔았어요? 어? 어, 지금 just 두 개 판매요. 싸잖아. 재료비만 10만 원이 들었는데 어쩌면 좋아요. Yeah, that's okay though. That's just starting, you know. I'm very positive. I have a positive outlook. I'm thinking, you know, tomorrow I'll sell more. 아침부터 탈바꿈한 데이비드. 무슨 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대체 어떤 선생님이에요? Hello.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어, 괜찮았어. 오, 진짜 반갑습니다. 1년, 1년. 4년 전 잊고 지내던 도예의 꿈을 다시 찾아준 분입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한국 도자기를 배웠는데요. 데뷔 만든 컵이고. 참 좋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컵. Where's my John cup, yeah? The John cup, someone has.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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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동시에 커피 건배. 원샷. 그러니까 데이빗은 우리가 딱 봐도 재미가 없잖아. 이게 데이빗은 그냥 원래 그 도자기라는 그 느낌이고, 요 천수 형은 그래도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요즘은 그릇이 어떻게 유행이 가고 하는 그 스타일도 반영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그냥 못 먹고 살 수도 있어 사실은. 수없이 고민했던 일을 한 번에 풀어준 선생님. 어디서 이만아. No, I mean, I don't, you know, well, it's not.
It's not that my skills haven't developed that much. I'm taking a different path. So Sungseonim is angry. Not angry. Disappointed. 오랜만에 선생님 앞에서 물레를 잡았습니다. 데이빗만이 갖고 있는 그 그릇 디자인을 가지고 승부해야지 이제 새로운 거. 데이비드만이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라는 선생님의 가르침. 데이비드, 이제 꾸준히 연습만 하면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도자기 100개를 만들지 말고 이런 도자기 그릇을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판매가 훨씬 많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얘가 훨씬 많다는 거지. 이것도 잘 안 나가. 이번엔 장작패드. 어머나. 두 번째 도끼 등장. 이번엔 과연. 데이비드 잘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눈에는 안 괜찮아요. 더. 많이 해야지. 그래 해야 도자기도 열심히 하고 좀 하지. 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이게 다 과정이니까. 고메나 진짜. 매우 매우 매우. 돈 주세요. 배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네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 들어갑니다. 뭐 인줄까요, 선생님? 지금 뭐 인줄까요? 볼. 빅볼. 그림 깨끗하게. 어떡해요? 정말 길이네, 여기. 데이비드가 도예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불가마. 예, 틴트 찬스 없어요. 왜요? 뜨거운 불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도자기처럼 꿈을 되찾기 위해서 굳게 다짐했던 데이비드. 당시 기억이 생생해지는데요. 영어 강사란 직업에 지쳐갈 때 운명처럼 다가왔던 오랜 꿈 그리고 용기. 그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Soon, you know, I'll follow his style more. He's very clever, very intelligent man, and very good artist. So I do follow what he says. I'm very lucky to meet him. He's a very, you know, really nice teacher. 데이비드가 공방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I wanted to show you stuff from the Gama. I'm a Gama bull handler. 아내를 위해 데이비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What's this? Cool, yeah. What's that? They're zebras, yeah. Zebras. You like zebras, yeah? No, I don't. At home you got that big picture on the wall of zebras. Oh, just picture. It doesn't mean, you know, I like zebras, you know. Well, I thought you'd love this one. So did you make this for me? Yeah. Because you think, yeah, I like zebras. What? 분위기가 풀어지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데이비드. Well, you know I've been doing the pottery, yeah? Yeah. Well, what I'm saying is, I'm trying to get advice from people, you know, and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make it work. This is going to support my family, and I'm too old to teach. I will be making parts as long as I'm alive. You've got to trust me. I know things are hard for you now, when you work hard, but soon, the pottery's getting better and better. I saw Song singing yesterday. Hey, come. I'll show you something. It's okay. Hold on. G, G. Oh, you have to say Bobo. G, G. Oh, it's okay. You have to say Bobo. G, G. Bobo. G, G.
아내에게 도자기 만드는 기분을 직접 느끼게 하고 싶은 데이비드. Feel that? This is the earth. Oh. Oh, don't do that. What are you doing? You look like Demi Moore. Oh. No. Just hold it. Okay, so now. 영화 속 아름다운 장면처럼 지금의 이 느낌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데이비드에게도 현정 씨에게도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한국방송.